안녕하세요.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.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녀석은요, 여러분들이 정말 오랫동안 기대하셨던 그 클럽입니다. 여성용 LP421 아이언 세트입니다. 네, LP421 아이언은 여러분들이 그냥 골프샵이나 옥스윙몰에 가서 안 물어보고 딱 집어서 그냥 구입하는 그런 클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어찌 보면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베스트셀링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419에서 421 신제품으로 넘어오면서 무언가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가장 디자인적으로 보면 이 다이아몬드형의 모양을 배치를 하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바뀌었고요. 그리고 없던 게 생겼어요. 이 하얀색 라인 있잖아요. 이게 그냥 디자인이 아닙니다. 파워 트렌치를 갖다가 이제 아이언에다가 집어넣어 버렸어요. 그래서 이쪽도 임팩트 순간에 수축이 됐다가 팽창이 될 수 있는 그런 탄력을 만들어 냈고요. 이게 지금 포켓형이거든요. 그래서 이 안쪽에 보이시죠? 이 안쪽에다가 풀코어 그루브라고 해서 두 칸씩 수축이 됐다가 팍 팽창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을 집어넣습니다. 그리고 이 안쪽에 타구면의 스윗스팟을 굉장히 넓힘으로 인해서 정확하지 않은 스윙에도 어느 정도 관용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디자인이 접목이 됐고, 그리고 무엇보다 전작에 비해서 7g이라는 무게가 감량이 됐어요. 그러니까 일단은 가벼워지면 스윙 스피드가 빨라질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비거리의 증진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, 일단 경량화를 만드는 게 각 제조사에서 그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무턱대고 가볍게만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스윙 웨이트는 유지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졌다. 그러면 이건 굉장한 기술력의 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역시나 이 그립 역시 코칭 그립이라고 해서 그립을 좀 잘 잡을 수 있는 이러한 다이아몬드 형의 그립 형태가 배치가 돼서 여러분들이 편하게 아 내가 잘 잡고 있구나, 아 잘 못 잡았구나, 그런 점에 대해서 지금 리드를 해주고 있습니다. 안내를 해주는 거죠. 그리고 이 클럽은 지금 제가 퍼플 그레이라고 해서 기본 색상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색상으로 여러분들이 그 컬러 커스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지금 색상표가 이쪽에 나가고 있죠. 이 색상표를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되는데요. 그럼 과연 이 디자인에 걸맞게 퍼포먼스도 만들어질 수 있는지 제가 지금부터 시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골프 레슨은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. 네, 제가 지금 들고 있는 클럽은 7번 아이언입니다. 7번 아이언은 이 LP419보다 1도가 더 스트롱하게 섰어요. 원래 31도였는데 30도로 좀 세워진 클럽이고 무게는 7g이나 감량이 됐다. 그리고 뭔가 셋업을 할 때 굉장히 편안한 느낌, 옵셋이 좀 더 강해진 그런 느낌도 드는데, 편하게 쳤을 때 샤프트 라인으로 지금 쳐보고 있습니다. 7번 아이언이 30도니까 최근에 함께 나왔던 그 PF알파 클럽이랑 로프트는 같은데, 자 한번 호되게 쳐봐야죠. 어디까지 날아가는 거니 너는? 우와 179. 아니 근데 어떻게 이게 받아주지? 와 7번 아이언이 오 뭐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가네요. 그러면서 역시나 와 172.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그 각 로프트에 맞는 그 정도의 거리를 뽑아냅니다.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거리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옥 선생이 쳐도 버텨주느냐예요. 그 샤프트가 약속된 시간에 들어올 수 있느냐인데 내구성도 매우 훌륭합니다. 그러니까 샤프트를 마는 기술이 다이와 테크놀로지가 접목이 됐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요 다른 회사에서 쉽게 흉내를 내기 힘든 기술이라고 하죠. 왜냐면 노하우니까. 저는 샤프트가 좋고 나쁘고는 이 시점에서 클럽이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좀 기술력이나 가격대에서 좀 그런 클럽들은 늘 다를 때가 있어요. 그 느낌이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 LP421은 그러한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는 클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LP421은 기본적으로 지난 버전까지는 L 샤프트만 나왔어요. 레이디. 그런데 뭐 여성분이라고 해서 힘이 약하라는 법만은 없잖아요. 막
힘 센 분들이 있거든, 제가 레슨 하다 보면. 그런 분들은 이 L샤프트보다 조금 더 강한 샤프트를 원하는 경우가 있죠. 그래서 A샤프트라고 해서 레귤러보다는 약하지만 L보다는 강한 여성 클럽 중에도 좀 단단한 샤프트도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 클럽은 6789PAS 7개 클럽으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분들은 5번 클럽도 별도로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. 뭐 이제는 이 LP421이 나오고도 LP423이 나오겠죠. 그런데 이건 그냥 이런 제품이 출시됐어요. 아시죠? 421이 나왔어요. 이 정도 알려드리는 역할이지 이 녀석은 이미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링 아이템이에요. 그리고 무엇보다 놀라운 건 비거리가요. 전작보다 일단 물론 로프트가 1도가 쓰긴 했지만 10야드가 늘었다는 거예요. 10야드. 야, 이 온오프는요. 이 그라파이트 쪽이 들어가면 일단은 이 비거리 아이언으로 이제 몰아가려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FF27처럼 막 3도 4도로 세워버려도 되잖아요. 문제는 뭐냐면 무조건 로프트를 세운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. 왜냐면 그렇게 되면 공이 낮아지잖아요. 그러니까 과감하게 이 클럽은 세워버릴 수는 없는 거예요. 1도씩 조정을 하면서 그거에 걸맞게 높이를 유지할 수 있느냐, 이거를 테스트를 하면서 2년에 걸친 연구 끝에 제품들이 출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이번 LP41도 무조건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직접 이곳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들 시타를 해서 구입도 하실 수 있고 사은품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. 이곳에 오시면 옥선생도 만나실 수 있고 제가 없다면 리뷰박사 이호동 프로가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니까요.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,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구매도 해보시기 바랍니다.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더 재미있는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, 텀.